그렇게 흐접한 차면 내가 다 밀어버린다. 물먹방. 근데 엄청 오래 먹어. 혓바닥에 묻은 거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지금 그냥 원래 그릇에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릇에 저도 안 먹어. 아, 고양이 인형. 저거 춤추는 인형인데 알아? 뒤에 고양이 인형 춤추는 인형이다. 졸라 귀여워. 놀라지도 않아요. 처음엔 발작하던데. 잠깐 딴짓한 사이에 서클은 좋아지고 생존이 32생존. 아무래도 꼭대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장전이 안 돼. 와, 얘도 그냥 나 오탈 없는 줄 알았어. 아무리 장전 키를 눌러도 장전이 안 돼가지고 버그인 줄? 나 다 쪼끼거든. 새 거야. 안녕. 나이스. 가야 되네. 다 그치. 겸막으로 총알 진짜 안 써야겠다. 총알도 없어가지고. 총소리 내가지고 나한테 오겠다. 뒤졌니? 아, 서클 밖에서 저 쳐다본다. 저 있었어. 여기 노란빛. 안 잡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안 잡으면. 아! 오 쉣. 됐나봐. 아, 아깝다. 피 안 먹으니 화염병 깔 거. 아, 이 피 먹는 판단이 구릴 줄이야. 아, 목을 너무 많이 돌아가. 약간 좀 적당히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 사지 말라고? 아, 귀여운 걸 어떡해. 언니 원래 저런 거 좋아해. 어릴 때부터. 나는 진짜 먹고 만다. 오류존에서 보급을 먹고 만다. 여러분은 지금 오류존에서 보급총을 먹는 생생한 현장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학교로 날아봅니다. 렛츠고. 하지만 그렇게 DMR도 나오지 않고. 어? 서브총 써도 된다 봤어. 이렇게 가까이 떨어질 줄은 몰랐는걸? 사람 차로 칠 수 있겠는데? 안녕? 보급이 먹고 싶었던 친구. 맛있어. 허! 플래그 먹고 왔어 이 친구. 아, 내 권총. 아, 안 돼. MG3.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무빙은 지는데 집으로 못 가고 있어. 제 시점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제가 못 사서 한대도 못 맞추는 거야. 내 무빙이 지리는 거야. 둘 중에 정답은 하나인데. 아, 뭐 양념이 불러가지고 뭔가. 아, 맨날. 오, 이거 뭐야?
여기 또 있어? 굿샷. 여기서 내 양념이만 먹으면 된다 이제. 못 먹으면 바보 아니야? 근데 이쪽 엔딩은 처음 본다. 여기는 엔딩 진짜 잘 안 잡히는 곳인데 뭔가 스튜디오 쪽 잡힌 적은 있는데 이렇게 안쪽은 서클 자체가 처음인 듯? 탄소 엄청 빠르게 바꿨어. 지금 바꾸는 거고 안 바꾸면은 이렇게 660rpm 이게 그냥 쏘는 거. 내가 반동 안 잡고 보여줄게. 와, 반동 그렇게 안 심해. 반동 안 잡은 거야 둘 다. 이거 봐, 다른 총보다 안 심해. 이 총은 장전이 오래 걸리는 버그 빼고는 갓총이지. 특히 1대 다수를 할 때 총알이 75발이기 때문에 장전을 안 해도 돼서 좋은데, 습관성 잔정만 안 나온다면 경추 날색 핵다운 보인다. 창고 뒤에 나 삼뚝이기 때문에 보급 여기 떨어졌었네. 아, 바로 튈 것 같은데 머리 한 대 딱 맞춰야 되는데. 아, 까비 싸우는데. 양룡이 살려. 아, 괜히 반피나 달았어. 괜히 갔어. 그냥 기다리자. 나왔다. SR인데 안 싸워줄 거야. 뛰어야 돼. 제가? 아, 너무 쉽겠다. 양룡이가 자기를 못 살게 차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탑텐. 시체가 차에 널려있어. 고민되지. 갇히면 뒤지거든. 갇히면 블루존에 녹아 터지는 거야. 아, 막으려고 했는데 간보다가 치워버리네. 야, 안녕. 그렇게 흐접한 차면 내가 다 밀어버린다. 악마다, 악마. 재밌다. 저 두 발이 안 나 두 발 컷이 안 났지? 뭐야? 머리 한 대 몸한테 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지? 빠져가지고 아 꾸르게 하는데요. 양용이 씨가 진짜 편하긴 하다, 그치? 근데 뭔가 긴장감이 없잖아. 이거 안탄 이게 뭔가 움직이는 해우수 아니야? 이거 움직이는 집이잖아. 완전 나한테 한 발 쏘면 바로 간다. 발소리? 어디죠? 발소리 났는데? 피 먹고 있어. 아따고. 뭔가 차 왼쪽에 차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차 잠겼네? 한 명 어딨지? 과연 양룡이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서 누구를 이득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좋은 자리 가야 돼.
상편 양룡이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서 누구를 이득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피가 너무 작아. 와, 내 내렸는데 왜 죽냐. 그 내 계획은 그거 쭉 굴려가면서 서클과 좀 가까운 데다 엄폐를 만들고 착착착착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웠나 봐. 짜증나. 여러분 갑시다. 내일 1대1 대회 잘할게요 여러분.